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외환위기 이상의 파급력을 거론하며 대출 억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변동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곧 도입한다고 합니다. 은행 문턱을 더 높이겠다는 이런 방향, 과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일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 토론하기 앞서서 먼저 가계부채 위기를 경고하는 영상을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 그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 하에서 이자 부담과 상환 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와 억제 방향에 관한 영상 보셨는데 오늘 토론에 참여한 두 분들 우선 이 가계부채 위기가 외환 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클 것이다. 석병 교수님, 지금 가계부채가 그렇게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길래 저런 말을 하게 됐습니까? 예, 저는 가계부채가 네.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는데 네. 뭐 외환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지금 위험하다 당장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다시 가계부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네. 그동안에 가계부채가 고금리 여파로 감소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라는 점에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예. 전체 가계 신용, 이것은 금융사에서 빌린 가계 빚의 총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예. 가계 신용은 작년 3분기에 1871조 원으로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는 18조 원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고금리의 영향으로 감소가 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2분기에 다시 전분기 대비 10조 원이 늘어났고요. 예. 지금 3분기에는 오히려 여기서 추가로 8조 원이 늘어나서 1871조 원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도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가계대출을 제가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체율에 있습니다. 연체율? 지금, 예. 네.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8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인데요. 이 0.38%라는 것은 2009년에서 2019년까지 장기 평균이었던 0.48%보다는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이 점은 걱정스러운 점인데 전년 동월보다 0.17%포인트 증가해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많이 늘어나지만 아직도 연체율이 장기 평균 수준보다는 낮기 때문에 뭐 당장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걱정하실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석병 교수님은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연체율이 장기 평균보다는 낮고 그래서 외환위기급과 비교하기 어렵다. 근데 김대기 실장은요, 외환위기에 몇십 배 위력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강 교수님은 지금 우리 가계대출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도 위기감을 조성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당장의 그 패닉이 수반된 그런 금융위기, 그 리만 브라더스 같은, 예. 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같은 그런 위기의 가능성은 저도
석병훈 교수님과 비슷하게 그런 위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상당히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아, 그리고 예. 언제 또 레고랜드, 뭐 흥국생명 이런 사태가 조금이라도 이제 발생하면 다시 또 이 경제와 금융의 발목을 잡게 되니까 그런 어떻게 그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이렇게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가계부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뭐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이게 터졌을 때 외환위기의 수십 배, 이거는 저도 뭐 쉽게 그 근거가 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근데 네. 이제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란? 카드 대란, 2000년대 네. 초반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네.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 뒤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신용대출, 카드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카드대출 쪽이 좀 더 부실해서 여기는 금방 빵 터지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만약에 가계부채가 터지면. 왜냐하면 아. 더 오랫동안 쌓여있었기 때문에. 카드대란보다는 심각할 우려가 있다. 규모가 일단 훨씬 더 크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한다. 위기가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가계부채 돈 빌린 사람들이 줄줄이 도산해서 갚지 못하는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한다는 건?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가계부채를 빌린 사람들이, 차주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커서 고금리 상황하에서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당연히 대출이 부실화가 되고요. 그런데 예. 문제는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은행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요. 아. 만약에 근데 집값이 그 주택 담보 너무 하락을 해서요. 네.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해서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르면요. 그 차주의 부실이 역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면 금융기관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겼던 분들도 다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러니까 이 파급 효과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이 네.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연체율이 장기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 네.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전제 김대기 실장이 외환위기 몇십 배 위력이라고 한 그 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 혹시 그걸 전제로 맞습니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값 폭락하고 또 그럼 가게 수많은 가게들이 파산하고 그게 은행으로 전이되고 또 거기는 이제 그것을 그 CDO나 이런 파생금융 상품으로 연결해서 예. 그 전 세계 그 금융기관들이 마비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가 그렇게 그 심각한 위기가 금방 올 거냐. 그거는 뭐 저도 석병훈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쉽지 않은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은행의 연체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좀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오르긴 했지만 예. 그 석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근데 최근에 그 저축은행 뭐 좋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아. 뭐 신협, 예. 뭐 신용카드사 여기는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조금 취약계층을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고 또는 이제 부동산 PF 대출도 아. 조금 저 뭐 지방에 조금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은행은 아직은 괜찮은데 네. 이 이금융권 이렇게 그 주변부의 금융기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거기를 갖다가 그러면 건전한 은행들이나 이런 건전한 금융기관들이 같이 좀 부담을 떠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들도 조금씩 그 부실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럴 우려는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그럼 가계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산 집을 담보로 빌리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차입이 늘어나기 때문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예. 가계대출이 특히 5대 은행에 가계대출이 2.5조 원 급증을 했는데요. 예. 그중에서 주담대에만 2.2조 원이나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럼 주택시장에 대한 이 기대가 낙관적으로 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규제 지역
이 있어가지고 규제 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도 중과를 하고 이런 식의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고금리 상황 하에서 이자 소득이 증가한 자산가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 자산가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지금 차주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가 돼서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만을 막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대거 규제를 해제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뭐 2주택까지 보유하는 데는 아무런 그 페널티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췄고요. 그래서 부동산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전분기 대비 전국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맞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요. 문제는 이런 와중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전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낙관적으로. 그래서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매달 네. 발표하는 건데요. 네. 10월 달에 108이 됐습니다. 108이 무엇이냐면 전국의 2,500개 대표 가구 중에서요. 현재보다 1년 뒤에 주택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그 반대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가격에 저대한 기대 자체가 낙관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이 제일 쌀 때다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무리하게 고금리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다 보니까 가계부채도 동시에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빚에 대한 외환위기급 이상의 경고를 했는데 따져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 정부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정부가 좀 대출을 결과적으로 부추긴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도 많이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뭐 50년 만기 대출도 원래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했는데 은행들까지 이제 50년 만기가 취급을 많이 하면서 예. 너무 늘어나니까 그것은 이제 못하게 지금 막았죠. 예. 그래서 뭐 정부가 대출을 조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이제 이전 정부들도 계속해서 뭐 영끌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계속 늘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이 별로 부동산 조정이 돼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계부채도 그러니까 딜레버리징을 겪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딜레버리징이라는 게 돈 빌리는 걸 줄이는 거, 차입을 줄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거.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뭐 많은 나라들은 수년 동안 그게 딜레버리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 연준이 그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도 그렇게 그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못 올립니다. 한국은행이요? 워낙에 네. 가계 부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조금 올리려고 하면은 이 이자 부담이 너무 고통이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좀 넓은 의미의 부채 함정에 지금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디레버리징, 빚을 제대로 좀 줄여야 되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는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물가잡기에서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는 부채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 어떤 가계부채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은행 돈을 빌린 사람, 금융회사 돈을 빌린 사람들이 뭐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중상층에 조금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빌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소득 계층별로 그게 좀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하고요. 그 근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2022년 말 기준으로 소득 분포상의 4분위하고 5분위, 그러니까 상위 40%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 부채가 전체 부채의 69%다. 70%에 육박하고요. 소득 분포상 하위 40%인 1분위와 2분위가 가지고 있는 가계 대출 잔액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포상 상위 40%가 거의 70%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금리가 올라가도 지금 원리금 상환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연체율은 급등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득 계층별로 봤을 때 소득 중상층이 훨씬 많은 빚을 갚고 있어서 그분들은 뭐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빚을 좀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그
신용카드 대란, 예. 그거하고 비교를 해도 뚜렷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가계부채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좀 부실한 그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서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실한 그 저소득층 쪽에 부실한 대출이 늘어나면 금방 깨집니다. 그 네. 버블이. 아, 버블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사실 한 수십 년 동안 안 깨지고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근데 지금 뭐 아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비교를 해봐도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은 버블이고 이게 버블이 그 꺼질 것이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뭐 이 지금 탄탄하다. 수요가 탄탄하기 부동산이 예,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앞으로 더 오른다. 이런 의견이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가계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는 부동산 전망하고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올랐는데 그 최소한 심각하게 떨어진 적은 거의 없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오래 갈 거냐. 그게 가계 부채가 얼마나 안전한가 하고 같이 그 맞물리는 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아주 관건이다. 이창용 하는 총재도 계속 저금리, 금리가 아주 떨어져서 1%대로 떨어져서 뭐 할 수 있는 데는 기대하지 마라. 경고는 계속 날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라는 거네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와중에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 때문에 국제유가까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도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요, 인하하는 속도조차 이제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다시 1%대로 기준금리가 돌아가기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받더라도 이 외환위기 이상의 공포감,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은 아닐 거라고 이제 두 분은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들,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자 내느라고 생활이 어렵고 소비가 좀 어렵잖아. 이게 경제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정부가 이 가계부채를 좀 낮춰야겠다라고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걸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영끌 대출이나 뭐 아니면 다른 그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소비를 못 해요. 예. 그럼 소비가 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에 너무 자원 배분이 많다 보니까 좀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 자원 배분이 잘 안 되고. 예. 그리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 배분이 안 되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막 첩첩이 쌓여 있으면서 그 시시각각 뭐 그 레고랜드, 뭐 흥국생명 이런 것처럼 언제 또 이 위기가 한 번씩 터질지 모르니까 예. 이 좀 낮춰놔야 된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얼마 전에는 자기가 그 하는 총재 취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가계부채 낮추는 거, 디레버리징을 자기가 하는 게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기가 생각한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80%로 낮추는 것을 낮추면 좋겠다. 80%라는 게 뭐예요? 80%? GDP 대비. 아, 우리 가계부채 지금 이제 80%. 지금 얼마예요? 100% 좀 넘었거든요. 106, 뭐 107, 뭐 이 정도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80%로 내려가는 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위기를 겪지 않으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잘 안 하시고 최근에는 뭐 한 100% 밑으로 다시 낮춘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뭐 정부나 이제 한국은행이나 그 레버리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보니까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우리 재정 국가의 부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한데 저걸 보니까 뭐 미국, 일본에 비하면 거의 배 가까이 되는 아주 위험한 정도입니까? GDP 국내 총생산의 100을 넘는다. 한 배를 넘는다. 어떻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GDP의 뭐 105%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많다는 것이죠. 네. 이 수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증가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IMF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준도 높은 데다가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우려되는 점이고요. 가계부채 그 수준이 높은 거 관련해서는 강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GDP의 80%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워낙 커져가지고요. 금리 인상기에 내수 소비가 침체돼서 경기 침체가 발생될 위험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모든 금융자원이 다 부동산 산업으로만 지금 몰려가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도 썼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 동력도 훼손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가계부채 수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GDP의 80%를 넘어가면 소비에 압력을 준다. 예. 그리고 빚을 줄여야 된다. 본격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거를 과제로 생각했다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러면 이제 뭐 외환위기급 경보를 했으니까 뭔가 대출을 확 줄일 텐데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가계대출 어떻게 줄일까요? 그 DSR 규제를 DSR 지금 예외로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외로 그런 예외를 줄이고 DSR 규제를 좀 더 넓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또 그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먼저. 근데 이제 올리다가 그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가 미국만큼 그렇게 빠르게 오르진 않고 예. 또 이제 그 이자 부담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가격 폭락 이런 데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그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멈췄는데 저는 뭐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은행은 계속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못 올리고 있죠. 지금 기준금리가 3.5%죠. 네네. 이걸 또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 교수님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도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잘 못 올리고 있죠. 아 그래요. 우리 시청자 한 분은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리를 좀 적게 올려서 그동안 그 베이비 스텝을 6차례 했는데 적게 올렸더라면 구매력이 덜 손상이 돼서 경기 침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되셨는데 금리를 올린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문제라고 하니까 어떻게 줄여야 될 텐데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는 좀 강 교수님하고는 의견이 약간 다른데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최종금리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변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가계부채가 더 이상 미시적인 금융위에서 하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을 한다는 그런 변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지 예. 그렇지 않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에는 지금 뭐 연체율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그래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연쇄적으로 대출금리도 올라가니까 연체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서 가계에. 그래서 이런 금융 불안의 위험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제가 최근에 발표가 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성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1.1%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10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2%라고 예산정책처에서는 추정을 해서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경기 침체기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내수 소비와 투자가 더 크게 침체가 돼서 경기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대응하기는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는 어렵다. 것이고요. 그럼 그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DSR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뭐 이따가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지금 5대 은행하고 매주 회의를 통해서 가산금리를 갖다가 올려라. 그래서 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SR 규제 강화 같은 경우는 저는 진작에 원래 DSR 예외 적용 아까 강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예외 적용이 너무 많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역전세 난에 대출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DSR 예외 적용을 해줬고요. 심지어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DSR에 안 잡혀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DSR 규제라는 것은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집값이 아무리 상승을 해도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1년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나의 연간 소득의 뭐 40%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DSR 규제야말로 지금 같은 부동산 상승 가격 상승기에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거에 대한 예외 적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일단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를 꺾어주는 그런 정책, 추가적인 신규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관한 예외가 많다. 뭐 특례보금자리론 여러 가지 전세자금 대출 이걸 좀 줄여야 된다. 아까 스트레스 DSR 이름도 좀 이상하네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DS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리금 갚아야 될 원리금하고 그 사람의 소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대출 한도를 이렇게 정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변동금리로 빌릴 때 지금은 금리가 싸지만 뭐 향후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 와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을 이제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고 지금은 뭐 낮은 금리로 빌려가지만 스트레스 상황 되면 그 갚아야 될 금리가 높아지니까 가산금리를 더 얹어서 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그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적어지는 거죠. 빌릴 수 있는 돈을 더 줄이는 방식으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금융당국이 도입해서 곧 적용하려고 한다. 그럼 결국 대출이 억제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소득이 적은 분들이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대출을 줄인다고 하면 소득이 적은 분들 위주로 타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그거는 뭐 당연한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DSR 규제라는 것은 뭐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가계부채를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상환 능력, 차주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연간 소득이 상환 능력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대출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소득이 낮아도요. 노동시장에 와서 경력이 쌓임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의 소득 증가가 예상되니까 청년층에 한해서만 미래 소득을 감안해서 DSR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이미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만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는 방침이라고 보고요. 저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예, 지금 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금리를 실제보다 0.01% 가산한 걸로 쳐서 DSR 비율을 좀 타이트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대출받을 한도를. 근데 문제는 결국 이것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출금리 수준은 아까 저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도 거의 고점의 대출금리가 근접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정금리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요. 3년 이내에 그거를 만약에 현 시점보다 금리가 낮아져서 내가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에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요. 그럼 3년 뒤에 현 시점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지금 고금리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그 금융 소비자들의 원성이 빗받칠 겁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그래요? 그러면 면제해 달라. 그러면 다시 그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서요. 그러네요. 금리가 낮은 시점에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거의 정점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일단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차입자들로 하여금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높은 금리로 고정시키면 이자를 어떻게 얼마나 더 높게 내란 말이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의견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그 미국은 저희 국채 금리 더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이 뭐 1,350원대로 이미 가고 있는데 그
그 환율이 지금 현재 환율이 오히려 정상적인 환율이고 그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격차가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 결국은 그 금리도 이제 미국 수준으로 저희가 갈 거고 뭐 길게 보면 저는 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환율은 오히려 좀 더 떨어지고 뭐 그런 식의 조정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저는 석병훈 교수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고금리 그 관련한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네. 정부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이 고금리 고정금리로 이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변동금리를 줄이고 고정금리로 유도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변동금리면 그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그대로 그 차주가 그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그 이자 변동 부담을 그 이전하는 네. 그런 정책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대출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차입자들이 요구받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할까 말까, 고정금리로 할까, 변동금리를 받을까.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